차량 주행 시 불이 들어온다면 예전 같으면 무조건 불법이었지만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튜닝협회 인증으로 합법적인 보조 브레이크 등 LED가 탑재된 루프박스입니다. 전국에서 저희 매장으로 장착하시러 많은 고객님들께서 방문 중이시며 저희 매장에는 다량의 루프박스를 보유 중으로 AS 발생 시 즉시 AS가 가능합니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렉 두 개는 탈거가 되며 장착 전 제품 검수를 한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과 상판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랜드마스터 SD 로고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쇼바가 문을 여닫음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 몰딩 및 리벳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기존 랜드마스터 플러스 반사판에서 국내 최초 카니발 루프박스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으로 면발광 LED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었으며 차량 후면에 브레이크 등이 3개가 들어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루프박스와 순정 테일램프에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본인 인증 후 QR코드가 7로 시작되는 일련 번호와 차량 번호 조회 후 보조제동 등 장착기를 넣고 저장 버튼만 눌러주면 전산 등록되며 튜닝 인증 부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 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 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어닝 장착 후 자동 세차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세차를 진행하세요.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와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두 루프박스 모두 끝판왕 소리 나올만하죠.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4세대 카니발 K8와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량의 호환이 됩니다. 잠금 기능과 열림 기능은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와 동일하게 순정 차키로 연동되며 별도의 키가 필요 없습니다. 차량 문 잠김 시 루프박스 도어락도 자동 잠김으로 도난 걱정이 없습니다.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장착이 되며 루프박스뿐 아니라 식당 등 사이드 스택 등 다양한 용품을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식당 등이 대세인 이유 바로 차량 위급사항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 2차 사고 예방과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가 되어 안전하며 자바 캠핑 무드 등 LED 웜 화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장착 시간 동안 혼잡하지 않도록 두 곳에 넓은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하시며 대기해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FRP 재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선박, 항공기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고급 재질 루프박스입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 장착은 총판 대원지 프랜드에서 진행하세요.